안녕하세요. 버티목TV의 임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차피 수전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요. 자, 검상 테스트 하는 거를 한번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손이라 좀 그런데요. 일단은 이제 편의상으로 갖다 놨고요. 자, 닭이는 테스트죠. 이제 검상 테스트 하는 거는 이 잭이 안에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리드선이 위로 향하게, 리드선이 위로 향하게 꼽으면은 자동으로 꼽아야 됩니다. 이렇게 꼽으면 안 꼽아지죠. 자, 리드선이 위로 향하게 이렇게 탁 꼽아주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아직 지금 차단기는 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차단기 올리기 앞서 이제 여기다 이제 물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여기에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는, 제대로 조진 걸 마킹을 다 해놨기 때문에 다시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자, 이거를, 튜브를 벗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튜브를 벗기고, 자, 항상, 자, 적색 리드, 뭐, 적색 선부터 여기다가, 자, R. 아니죠? 자, 적색. 자, 그 다음에, 황색이 되겠습니다. 황색을 S에 딱 물려지죠? 그 다음에, 이게 항상 한 손으로는 불편한데, 이 선이, 자, 그 다음에, 녹색. PD가 있으면 좋은데,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자, 녹색을 RS, T상에, 그러니까 A, B, C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L1, L2, L3도 되고 이렇게 해서 딱 물려놓고, 자, 이 테스트기는 자, 패스, 핫, EV가 있죠. 이걸 이 탄자를 눌러놓고, 자, 이 탄자를 눌러놓고,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저 다이렉트부터 안 돌아가죠. 자, 여기는 왜냐하면 판넬 조작 전원이 이제 그리고 메인 차단기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메인 차단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메인 차단기를 올려보면 다른 거는 전부 다 내려놨으니까요. 이게 항상 올릴 때는 두번 확인, 한번 조작이죠. 다 정상적으로 내려져 있는지 올려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먼저 다 하고 자, 메인을 올려보겠습니다. 딱 올리니까. LED가 RST 녹색 점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상도 정상적인 상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올렸죠? 자, 내려보겠습니다. 자, 내리고 이걸 제대로 물리고, 자, 이 상태에서 차단기를 올려보겠습니다. RST 이쪽 왼쪽에, 녹색이. 만약에 상이 바뀌었다면은 이제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쪽에서 또 상을 바꿔줘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도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제 판넬을 살렸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전부 다 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이 상도 정상적인 상이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항상 이런 거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스위치를 오프 시켜놓고 하는 게 좋죠. 오프 시켜놓고 자, 하나하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간단하죠.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씌워줘야 되겠죠. 씌워주고 그러면은 검상 체크가 완료되었습니다. 버팀목TV 임윤이었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